안녕. 네가 이걸 언제 볼지, 어떤 순서로 볼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현실의 나는 말이야. 내일 니네가 모의고사를 보러 와. 그런 날이지. 뭐 시작을 하기 전에 뭐가 좀 내가 생각이 많았어요. 잠깐만 얘기하자. 생각이 뭐가 많았냐면 이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 그리 길게 가지 않을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지. 그래서 1학년 전체 영상을 그냥 내가 찍겠다. 뭐 얼마 가지도 않고 잠깐 찍는 건데 뭐 그냥 뭐 내가 하지 뭐 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이게 너무 길어져서 심지어 한 학기 내내 그냥 이걸로 결정이 다 버렸잖아. 뭐 2학기 때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야겠지만 아무튼 됐어. 아무튼 그래서 나는 뭐가 됐든 나머지 반 아이들, 그러니까 3반 4반을 제외한 나머지 반 아이들의 과학 선생님은 내가 아니잖아. 그분들이잖아. 그래서 3반 4반을 제외한 나머지 반 아이들과의 관계가 내가 가까워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되게 나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내가 3반 4반을 제외한 나머지 반 아이들과 뭔가 좀 인간적으로 너무 관계가 생겨버리면 정작 그 반 아이들을 담당하는 과학 선생님 입장에서 좀 불편할 것 같은 거야. 아니 나 근데 혼자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좀 난 그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3반 4반 아이들이 내가 수업을 들어가는데 내가 아닌 다른 과학 선생님과 너무 관계가 생기거나 막 그 사람이랑 너무 친하면 괜히 나는 좀 싫을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반대로 생각을 해서 3, 4반을 제외한 나머지 반 아이들과의 관계를 뭐 어차피 뭐 짧게 영상으로 보고 말 관계인데 뭐 이렇게 생각했어. 관계를 만들지 말려고. 근데 그래서 내가 니네가 왔을 때 3, 4반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왔을 때 막 걔 나한테 막 아는 척하고 막 이럴 때 쑥스럽기도 했지만 뭔가 좀 의식적으로 그래 관계를 만들어서는 안 돼. 그 선생님을 불편하게 하는 것일지도 몰라.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막 쑥스럽기도 했지만 막 이렇게 도망을 간 거야. 그렇기도 했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 그렇더라고. 아 왜냐면 난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이게 관계가 좋아야 수업이 잘 되고 수업이 잘 되면 또 관계도 좋아지고 막말로 그냥 정상원이 꼴도 베기 싫은 애가 정상원 수업이 귀에 잘 들어갈 리가 없잖아. 그렇지 않니? 그래서 아무튼 관계가 참 중요한데 이게 학교 생활에서든 수업 관계에서든. 그래서 내가 좀 그런 생각을 듣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보니까 한 학기 내내 내 수업을 들었잖아? 1, 2, 3, 4, 5, 6, 7, 8, 반은? 그치? 꼭 과학 선생님이 한 명일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렇게 된 바에야. 그치? 좀 이상한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겐 낳아준 부모도 있고, 키워준 부모도 있고, 막 둘 다 부모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낳아준 어머니, 키워준 어머니, 둘 다 소중한 어머님인 것처럼, 니네한테는 과학 선생님이 두 명인 거지. 너희를 담당해주는 과학 선생님 소중한 낳아준 부모님 같은 거고 내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니네는 뭐 키워준 뭐 그런 건가? 아무튼 뭐 대충 뭐 아무튼 그래서 내 입장은 이렇게 정리가 됐어. 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관계를 잘 맺어봐야지 생각을 했지. 뭐 그렇다고 니네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그냥 내 마음속에 내 혼자만의 생각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이제는 딴 반 애들을 만나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봐야겠다. 시간도 없지만 뭐 아무튼 뭐 별로 니네는 달라질 게 없어. 내 태도도 그닥 달라질 건 없고 그냥 내 마음이 그냥 그랬다고. 생각이 많았거든. 그랬어. 잡소리도 많았네. 잡소리도 길었는데 수업을 해볼까? 우리가 앞으로 영상이 한 4개? 넉넉 잡아야 한 5개 정도면 진도가 끝나. 기말고사 진도까지도. 근데 우리가 한 9시간 정도가 있거든. 영상으로만 9시간. 이 간극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것도 지금 고민이야.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영상 아니 뭐 학교였으면 시간이 나오면 활동도 하고 막 문제도 풀어주고 하면 되는데 영상으로 3시간을 어떻게 고민이야. 그렇다고 영상을 이렇게 마냥 늘어지게 찍을 수도 없고. 일단 해보자. 자 해보자. 그래 그랬어. 나 나름 고민을 했다고. 고민이 많았어. 이제는 복도에서 1, 2, 5, 6, 7, 반 아이, 5, 6, 7, 8 반 아이들을 만나도 도망가지 않겠어. 이름을 물어보겠어. 자, 어차피 못 외우겠지만 이름은 물어보겠어. 이제 보자. 그래? 그랬다고? 자, 물은 지난 시간에 또 이어가면 다른 액체에 비해 기화열이 크다고 했지. 기화열은
액체가 기체가 될때 흡수하는 열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물은 기체가 될 때, 되려면 많은 열을 흡수해야 돼. 그렇게 많은 열을 흡수해야 되니까 쉽게 기화되지 않겠지. 쉽게 기화되지 않으니까 생명체를 구성할 때, 생명체 내부에서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큰 역할을 해줬던 거지. 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어. 결국, 적어도 인간의 관념에선, 인간이 지금까지 보아온 우주에서는 생명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여러모로 물이 너무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아마 지구박 생명체, 우주에 어딘가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다면 아마 그들도 생명 현상의 베이스를 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물을 먼저 찾는 거야. 물이 있으면 생명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하지만 이 역시도 참 재밌는 생각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SF 소설, 나 SF 소설, SF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 내가 SF 소설 같은 데 보면 인간이 가진 이런 관념 체계랑 완전 반하는, 완전 저 상상도 할수 없는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보더라도 그들이 생명이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종쳤다라는 소설도 있어. 난 거기 너무 감동받았지.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래. 계속 이어가보자. 물에 대한 물 성질을 좀더 해보면, 물은 말이야,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 밀도가 작아져. 그래서 호수는 표면부터 얼게 돼. 그래서 호수나 바다, 뭐 바닷물은 잘안 얼지만 얼어도 표면부터 얼고 그 표면 아래쪽은 얼지 않는다고. 이게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게 아니야. 이거 엄청난 특징이라고, 물이 가진 특징이. 왜냐하면 밀도가 작아진다는 거야, 얼면. 잘 들어봐. 이게 왜 대단하고 신기하고 축복인 건지. 일반적으로 고체는 다닥다닥 붙어 있는 분자 구조를 갖지, 이렇게. 고체가 액체가 되면 점점 분자들이 좀더 멀어지면서 이렇게 멀어진 분자 구조를 갖게 돼요. 그치? 그러면 부피가, 봐봐. 단순 생각했을 때 고체일 때는 부피가 요만했는데 액체일 때는 부피가 어떻게 된 거야? 커졌네? 그럼 밀도가 누가 커? 밀도는 고체가 크겠네. 밀도가 크다는 건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상식에서는 고체가 액체가 되면 가벼워지고 액체가 고체가 되면 무거워져. 그렇잖아. 그러면 일반적인, 그러니까 물을 제외한 나머지 액체들은 얘네가 얼잖아? 순수한 에탄올 같은 거? 얘네가 얼면 무거워지니까 얼은 게 밑으로 가라앉아. 그래서 에탄올과 순수한 에탄올이 얼면 밑에서부터 얼어. 그래서 엄청 추운 날에는 밑에서부터 얼다가, 만약에 이 용기에 에탄올이 액체가 담겨 있었으면, 에탄올 액체가 담겨 있었으면 아래서부터 얼다가 결국엔 이 전체가 깡깡깡 얼어버린다고. 그렇겠지. 물을 제외한 나머지 액체들은 이런다고. 근데 물만 그래. 물만. 이게 반대야. 반대. 액체 상태의 물이 고체가 되면서 오히려 어쩔 수 없는 빈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가벼워져. 밀도가 오히려 작아진다고. 이게 엄청나게 특이한 점이라고. 왜 그런지는 앞으로 차근차근 배울 건데 지금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 그래서 물이 얼잖아? 그 물이 얼음이 되면 원래도 무거워져야 될것 같지만 오히려 가벼워져서 위에 떠 있게 돼, 이렇게. 그러니까 찬바람을 막아주면서 이 아래쪽이 더 차가워지는 걸 막아주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해양 생물이 살수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양 생물이. 이것 때문에 생명이 진화할 수 있었고 지금처럼 될수 있었던 거라고. 만약에 물이 이런 특징을 갖지 않았다면 고대에 어렵게 단세포 생명 같은 게 바다에 최초로 생겼더라도 겨울이 되면 얼어버려서 죽었을 거야. 그렇겠지. 이런 우리가 이런 성질 때문에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엄청나지.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참 재밌는 일이야. 그렇다는 거지. 그렇다는 거 이거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니네가 요구르트 같은 거 있잖아. 요구르트 병이 왜 이렇게 생겼지? 이 요구르트 병, 이런 요구르트를 떡구멍부터 딱 이빨로 따 먹으려고 얼린 적 있어? 이거 얼려서 먹으면 맛있잖아. 이걸 얼리면 요구르트 병이 어떻게 돼? 엄청 빵빵하고 터질 것처럼 커지잖아. 왜냐면 요구르트의 대부분은 물이니까. 물이 고체가 되면 상식적으로는 작아져야 될것 같은데 오히려 커졌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분자 구조로 생각하면 물이 얼면서 작아져야 되잖아. 근데 이렇지, 그렇지 않잖아. 요거트 얼리면서 느껴봤잖아. 물이 빵빵하게 터질 것 같잖아. 그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어. 아,
물이 얼면 밀도가 작아지는구나. 즉 부피가 커지는구나 라는 거지. 그래요. 그렇다는 거야. 아주 재밌는 얘기야. 그리고 물은 또 다른 특징이 있어. 바로 뭐냐면 다른 물질을 잘 녹여.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용매야. 너무 잘 녹여. 잘 녹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로 씻는 거지. 씻는다는 건 여기에 있는 더러운 물질들을 녹여서 떨어뜨린다는 거잖아. 우리가 물로 우리 몸을 씻을 수 있는 이유는 물이 다른 물질들을 잘 녹이는 용매이기 때문이야. 아주 잘 녹이지. 또 이런 잘 녹이는 특성은 결국 생명체들이 물을 통해 영양소를 공급받거나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밖으로 배출하는 걸 물에 실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우리가 철분이 필요해. 우리 몸에는 철분이 필요해요. 철분을 흡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길 가다가 주운 그냥 쇠조각을 막 씹어 먹으면 돼? 안 되지. 그런 식으로 흡수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철을 이온 상태로 바꾸면 Fe3+나 4+가 되거든. 그럼 이제 이온이 되면 얘가 물에 아주 잘 녹아. 그럼 우리는 그 철분이 들어간 물을 마시면 철분이 몸에 흡수가 되는 거지. 결국 물이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 이러니까 왜 우리가 생명체를 찾을 때 물을 찾는지 알겠지. 그래서 하는 거지. 물이 이런 역할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건, 직건, 기건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 지금 수건에 대한 얘기 중에서 수건의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수건이 무슨 일을 했냐면 지구형성 초기에는 중력 때문에 뭐 이 매끈한 구면이었어. 그런데 수건과 기건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물이 증발해서 구름 되고 비 내리고 눈 내리고 비 내리고 다시 올라가고 왔다 갔다 요 과정을 통해서 울퉁불퉁한 지형이 만들어졌지. 지금의 지형이 됐다라면 그런 이야기지.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된다라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 그리고 기권, 수권, 직권 안에는 생물권이 있다. 생물권이 있어. 멋있어. 생물권은 태양계의 그 어떤 행성에도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이란 표현이 아주 좋아, 난. 겸손하고.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거야. 없다는 게 아니고. 지구 시스템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지. 요즘 기사는 목성에 있는 2호라는 갈릴레이 위성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발견한 4개의 위성 중에 2호라는 위성이 있어. 그 2호라는 위성이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거든? 그 얼음 안쪽에 엄청난 양의 물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됐어, 지금. 엄청 그냥 물의 행성이야. 그러니까 물의 위성이야. 2호.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 중에 2호라는 게 있고 그 2호라는 위성이 물로 그득 차 있다는 거. 얼음 덩어리인데 안에가 액체 상태의 물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짱이지. 거기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러고 있어. 엄청 재밌어 지금. 이러다가 목성 위성에서 생명체 발견되는 거 아니야? 걔네 만나면 어떡하지? 네. 자, 지구 시스템만의 구성 요소다라고 하고 있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짧게 찍을까? 상호작용을 해. 이런 상호작용은 생명체의 생명 유지에 기여하지. 뭐 그렇지. 하지만 이 표현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 마치 이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 생명을 위한 것처럼 들리잖아. 그치?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냥 존재하는 건데. 생명도 그냥 존재하는 거고. 뭐가 무언가를 위해서 존재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나.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지. 그렇다는 거야. 제 뒤에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 오늘 조금만 더. 오늘은 한 20분 안쪽으로 끝내보자. 오늘 배울 건 뭐냐. 바로 에너지의 순환, 그리고 물회 순환, 탄소의 순환, 질소의 순환, 이런 것들. 수권, 직권, 기권, 생물권, 뭐 이런 것들 배웠잖아. 이제 그들 사이에서 에너지, 질소, 탄소, 물, 이런 것들이 순환되면서 지금 지구라는 이 세계, 이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하나하나 할 건데, 뭐 일단, 요 위 얘기부터 한번 해보자. 지구 시스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와. 우리가 무슨 태양이 모든 생명의 기원이다, 태양 에너지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간다 라고 말하잖아. 이건 무슨 어떤 문학적인 비유 같은 게 아니야. 있는 그대로 진짜야. 그냥 직유야. 직유. 그냥 정말 태양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거든. 에너지 자체로.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살려면 포도당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포도당을 분해하면 포도당에 담겨있던 에너지가 나오고 그 담겨있던 에너지, 그 열 에너지가 갖고 우리 몸을 데우는 거거든. 포도당에 담겨있는 그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몸을 데울 수가 없어서 죽는 거야.
그럼 포도당에 담겨있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냐? 어디서 오냐면 태양 에너지 그 자체야. 식물이 탄소, 이산화탄소와 물을 붙여, 얘네 두 개를 붙이면서 포도당을 만들거든? 근데 포도당을 만들 때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잖아. 즉, 이산화탄소와 물을 붙이면서 태양 에너지를 그 사이에 집어넣는다고 얘기하면 될까? 그런 거야. 실제로 그런 거야. 결합 에너지의 형태로 태양 에너지를 집어넣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랑 수소를 태양 에너지를 붙여. 그럼 안에 태양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 그걸 우리가 다시 쪼개면서 태양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말 에너지가 생명의 기원 그 자체야, 진짜. 태양 에너지가. 비유가 아니야.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라고. 태양 에너지는 생명,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서 저장돼서 그게 동물들에게 영향을 주고 동물들에게 삶을 부여하지. 그런 역할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하면서 지구계 수권 직권의 이 대류라든가 이런 상호 작용의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태양이 없으면 다 죽어. 태양의 수명은 100억 살. 지금 태양은 50억 살. 또 종쳐. 50억 년 지나면 태양이 죽어. 그럼 지구도 죽는 거야. 그 전에 지구를 떠나서 새로운 지구로 가야 된다고. 50억 년 남았어. 얼마 안 남았지? 나는 환생을 믿지 않지만 환생이 굳이 있다면 좋겠다. 환생이 있으면 좋겠는데 환생을 한 2억만 번쯤 하면 태양이 죽을 때쯤 우리가 존재할래. 이제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지. 태양 복사 에너지는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해. 에너지를 전달해. 뭐 아는 이야기. 그리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지. 요 얘기는 좀 긴데 오늘 짧게 여기까지만 하자. 그렇다는 거지. 태양 에너지가 가진 힘 알겠지? 그렇다는 거야. 오늘은 질문을 할 게 없나? 천천히 하자. 고생했어. 이 사진 진짜 멋있어. 사진인가 이거? 진짜 찍은 건가?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인가? 멋있어, 멋있어. 야, 그래도 오며 가며 니네가 지난주에 한번 와서 얼굴을 좀 봤다고 영상을 찍는데 내 마음이 좀 다르다? 느낌이 좀 달라. 날 만났을 때 막 계속 나를 볼 때마다 날 뚫어지게 보면서 인사하던 그 남자의 얼굴도 막 떠오르고 이름 재영이었나? 요즘 말하면 안 되나? 아무튼 걔도 막 떠오르고 이제 막 니네 얼굴이 떠오르면서 수업을 하게 돼. 오호 달라. 안녕. 고생했어. 안녕.